에티오피아 전 대사예요.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5년 에티오피아 현지 파견기관 직원 A씨를 대사관 관저로 불러 업무상 지휘관계를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2014년에도 다른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A씨가 김 전 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느냐. 이에 김 전 대사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징역형을 확정한 겁니다. 김 전 대사는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결국 징역형이 확정이 된 건데 네, 망신이죠. 망신. 피감독자 간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감독자 간음,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간음을 생각하면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결국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던 부분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징역 1년의 선고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얘기가 있었던 상황들의 저간들의 내용을 보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대사 얘기와는 전 반대로 테니스를 치고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로 끌고 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외교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 양반들이 먼 나라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 공간에서의 많은 권한들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간에 있는 공관장들이 한복을 가지고 갑질을 하지 않나 이 많은 대사관에서 성추행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깐풍기 갑질도 나왔죠. 깐풍기 갑질부터 대한민국 깐풍기 내가 좋아하는 거. 전 세계에 대한 이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벌백계가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의 실형 너무 이 적게 평가해서 사실상 정말 과한 처벌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 외교 공무원들과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절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적극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김보현 박사님 말씀했듯이 허나 수님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대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깐풍기 대사, 한복 네. 대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제는 뭐 성폭행 대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더 많이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징역 한 100년 했으면 좋겠어요. 극기야. 예. 그런데 우선은 한 발자국 나갔다고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또 성폭력에 대해서 갑을관계에 대한 걸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을관계고 그 사람이 나보다 강자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1년 너무 짧고 몇 시간 뭐 훈련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제 대세까지 이랬으니 직장 내에서 어른들이 그저 깐 우리가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이제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좀 줄지 않겠느냐. 특히 여성들 합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성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신경 그리고 그런 감성들에 대한 것들을 처벌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발 앞서 나갔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김환선 변호사님 이 해외 공관이나 해외 대사관들에 보면 대사라는 지위가 갖고 있는 파워가 어떤 분은 이래요. 거의 뭐 대통령 부럽지 않다. 막강한, 뭐 거의 그 대사관과 관저의 왕 같은 존재다라고 대사 혹은 영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예. 일단 대사관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 안에서 대사는 대통령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성적으로 관대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사관 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갑을 범죄나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욱더 엄격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무상 위력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사는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있는 직장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보다도 대사관에서 있는 업무상 위력 자체는 훨씬 더 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에티오피아에서 만약에 내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제대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디에다 하소연할 거예요? 예. 한국에다 하소연할 겁니까? 에드워프에서 한국 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용한 어떤 갑질 그리고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대사관이랄지 영사관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통계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허원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범죄에 대해서 특히 대사관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 김 전 대사와 식사를 해야만 했던 피해 여성이 재판부에서 입증했다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와도 같았다라고 식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옵니다.